이런 화제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고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빕니다. 지난 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인 6일에도 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국민 밥상머리에 무엇을 올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빈번한 압수수색이 연이틀 별도의 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너무나 뜬금없다는 이야기가 현장과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7일에 압수수색된 곳은 이전 연정평화부지사가 직무를 보던 팔달산 청사가 아닌 현 경제부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광교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사람도 건물도 장비도 모두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번 압수수색을 추석 전 압수수색 쇼라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참으로 착착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관련 업무와도 관련 없는 애꿎은 공무원을 압수수색하는 메시지로 국민께 무슨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기대한 국민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치졸하고 어설픈 쇼로 실망감만 주고 있습니다. 자성하십시오. 성찰하십시오. 어설픈 압수수색, 망나니 칼짓을 멈추고 위기의 민생을 위해 일하십시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의 칼이 아니고 민생을 돌보는 손길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 기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혈맥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대통령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무대응이 낫다라는 평가되는 대통령실의 15시간이 걸린 전 국민 청각 테스트 해명이었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력을 보여준 굴욕 외교였습니다. 이 같은 외교 참사는 없었다고 할 만큼 논란이 난무한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캐나다 총리 회담을 마쳤다고 하면서 그 성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R&D 센터 투자 결정을 성과로 자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그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캐나다 총리 회담 성과로 게시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지난 7월 6일 경기도에서 이미 해당 기업과 함께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안입니다. 새로운 해외 순방 성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숟가락을 얹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순방 중 실수를 덮기 위한 성과가 필요하다지만 새롭지도 않고 전혀 연관도 없는 회담과 결부시켜 홍보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당 글에는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였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행사인 한미 스타트업 서밋 참석을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48조 회담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총체적 망국입니다. 이를 옹호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세 분.